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서울 코리아에서 이준 목사 인사드립니다. 다 안녕하셨죠? LA의 아버지 창고 또 다른 여러 군데서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또 우리 뷰라에 있는 우리 또 형제자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또 우리 지금 또 한국도 여러분들 같이 또 예배를 드리기로 했던 분들하고 또 지금 브라질, 상파울로 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또 닿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안타까움과 모든 걸 다 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크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나 우리가 원하는 어떤 또 모자람을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보다 크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제시하실 때 또 어느 믿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마음을 제시하실 때 자신의 눈이나 자신의 한계로서 하나님을 그릇되이 보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시면서 말씀 안에 있는 등장하는 말씀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또 우리의 삶이 또 어떻게 겹치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렇게 노력하는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같이 말씀 들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등병자더라. 단 한 절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확 함축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데요. 일단 재미있는 사실은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문둥병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문둥병자 그러면은 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엔 저주를 받은 자라는 개념이 많았죠. 특별히 그 저주는 어떤 뭐 세상적인 개념보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는 저주 같은 것으로 인정이 되기도 했어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여호와께서 전에 이 나아만이라는 이 군대 장관을 통해서 말씀 분명히 이렇게 써 있죠. 1절에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길 바랬는데요. 누굴 특별히 사용하길 원하셨느냐? 이 문둥병자인 나아만이라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을 쓰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독특한 사실이 있어요. 나아만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선택해서 쓰셨는데 그 얘기죠.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나만을 쓸만하셨다는 거죠. 쓰길 원하셨고요. 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나만이 모르는 일들을 이제 연출해 나가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 연출해 나가는 장면이 갑자기 등장한 이스라엘 여자아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어요? 이적트 제거 드리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독특한 아이예요. 분명히 포로로 왔는데 포로로 잡아왔지만 애가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겠죠. 굉장히 잘해줬다는 거죠. 가족처럼 대해줬고 어쩌면 이스라엘에서 그냥 있을 때보다 더 낫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고마움을 표현하고 본인이 물어보지도 않는데 말이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 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해서 그를 만나게 되면 병이 날 텐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고 또 좋은 마음이 들었으면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분명한 사실은 그러한 것을 아이에게 보일 수 있는 성품이 나만의 가족, 온 가족이 있었고, 즉 나만의 와이프의 몸종이라고 했으니까 와이프도 그랬죠. 또 물론 그 남편 된 나만도 너무나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문둥병이었으니까 아내가 가까이 할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나 안타깝게 여긴 아이였던 것 같아요. 자기에게 너무너무 잘해주는데 자기에게 너무너무 잘해주는 아줌마의 남편 그죠? 여주인이라고 때문에 부르긴 했지만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또 고마워서 더 안타깝고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근데 그걸 누가 연출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연출하셨다는 거죠. 성경에 나온 많은 인물들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을 통하여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너무나 따스한 일 많이 일어나죠. 근데 자주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숨어서 뒤에서 연출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개인이 느끼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움으로 항상 주위에 있어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기도 전에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어요.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켜주셨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뿐이죠. 이 나만도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분명히 그런 것이 있는 걸 아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더 많이 믿음 생활 하시면서 지금부터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그 모든 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우쳐 알게 하시고 더 많은 감사와 기쁨이 있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계속 나가겠어요. 다시 3절 읽을게요.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의 말이 이러이러 하더이다. 그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한 거죠. 아람 왕이 가로되 칼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나만이 곧 떠날세 은십 달란트와 금 육천 개와 의복 열 벌을 가지고 가서. 야, 그러니까 아람 왕도 참 이 나만이를 굉장히 각별히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그 나라의 전체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승리로 이끌게 되었던 그 왕 얼마나 믿음직했겠어요? 또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지 않겠어요? 뭐 왕이 직접 싸우는 건 아니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어이 그럼 빨리 가라고 그래서 이제 금은 보화를 막 싸주면서 말이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10달란트라고 그러는데 10달란트면은 한 750파운드라고 여기 나오네요. 750파운드. 와, 그러니까 막 340킬로그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엄청난 양이죠. 은 10달란트. 우리가 성경에서 왜 달란트 비유하잖아요. 달란트가 뭐 어떤 사람은 동전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큰 오산입니다. 굉장히 큰 건 거예요. 달란트면은 얼마에 그러니까 75파운드잖아요. 한 달란트가. 네? 75파운드. 엄청난 거 아닙니까? 34kg. 우리가 많이 우리는 우리 쉽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우리가 편하게 풀이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허락하신 것들은 엄청 크다는 것을 알고 이해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계속 나갈게요. 이제 그렇게 많이 주고서 말이죠. 금 6천 개와 의복 열 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이르렀을 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엄청난 양을 준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에 정말 군대를
사고팔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걸 준 거거든요. 그때 이제 이거를 듣고요. 이 반응하는 걸 보세요. 7절에 좀 못난 왕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관대 등이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게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치 못하면은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오해 잘하려는 거예요. 오해. 그렇죠? 쉽게 쫄고 겁먹고 말이죠. 참,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도 그가 의로우자 의롭고 정하다면 하나님께서 써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의 왕이 창피하게 아이고 참. 네, 그렇게 됐어요. 계속 나갈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이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자기가 그냥 죽음에 처한 것 같은 그런 그 고통의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 그러니 이스라엘 전체가 망하게 됐다라는 표현을 대신 해버린 거거든요. 이 참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믿음의 행동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에게 확인해보지 않고 어떻게 환경으로 어떤 자기 본인의 개인의 느낌과 감정으로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지 말이죠.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그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흐름에 우리의 감정이 아무리 어떤 트라우마틱한 어떤 거를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여쭈시고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서 분별케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나갈게요. 이제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담대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사는 이상 우리가 함부로 환경이 흔들림 때문에 그릇되이 나대지 않길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품이 도리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자들로 인해서 손상을 입을까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계속 나갈게요.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너의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근데요, 엘리사가 직접 나오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는 엘리사가 그걸 무시하거나 혼대했다고 어떤 사람은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걸 무시하려는 것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 이 나만이 알길 바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금은보화를 갖고 왔다고 그래서 그 물질에 연약하시지도 않고 아무리 어떤 많은 걸 쌓아갖고 와서 좋아할 신이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이 믿었던 그 잡신, 그러니까 신이 아닌 그 악령들은요. 필요를 갖다 주면 굽실거리면 좋아하는 품성이 있었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혀 그런 게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벌써부터 나만이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이 미리 이것을 다 계획하신 것이고 작전하신 것이고 그것을 받은 다음에 하길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나만이 낫기를 바라셨다는 것을 하나님은 나만이 감지하길 바라셨어요. 근데 나만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다른 신들, 그들이 섬겼던 그런 이방신, 그러니까 거짓된 악령들의 그런 성품을
죄악으로 젖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기가 그렇게 왔으면 말이에요. 엄청난 군대 병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 파워, 그렇죠? 그 힘 있고 능력 있는 자라고 그랬기 때문에 누가 홀대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막 화를 낼 수 있는 이런 게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한번 보세요. 이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너의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엄청난 축복을 한 거 아니에요? 네가 날 거야. 그 대신 어떻게 해야 돼요?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나만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읽을게 한번 보세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당초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니까 직접 막 그냥 막 그 다른 것들이 막 왜 그럴까요? 그 어떤 소위 신접했다는 이들이 막 하는 그게 뭐예요? 나름 유세 떠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를 통해서 그것이 됐다. 그래서 그들이 손을 직접 건드리길 바라고. 참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잘못할 수 있어요. 꼭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직접 손을 대서 낫게끔 하고 안수를 하고 뭐 기도빨이 있게 하고 조심하세요. 그게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손을 안 써도요 하나님 말씀 자체로 또 예배 가운데 충분히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또 기도 많이 하는 자라 그러면서 꼭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간 매개체로 어떤 중간 미디움으로 써야 된다는 쓰여야 된다는 걸 이상한 망상과 더러운 생각들을 없애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 우리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케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길 바라지 않았고 또 우리 엘리사도 뭐 자신의 어떤 것을 뭐 자랑하려 하거나 뭐 드러내려 하거나 또 어떤 위세를 떨려는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벌써 작정하신 거고 보내신 거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순순히 그냥 들을 수 없는 자에게 전한 것뿐이죠. 자, 그때 겸손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렇죠? 나만은 그걸 아직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성품적으로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만나지 못할 이유로 그렇게 반응하게 된 거죠. 근데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지 다메섹강 12절입니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무시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나만을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로 부르시는 장면이었던 거죠. 안타까워요. 근데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참 평상시에 관계가 좋고 성품이 좋으면요. 이 그릇 생각할 수 있던 감정적인 떨림이 잘못됐을 때 참 주위 사람들의 이 선한 마음으로 참 묻어갈 수 있는 복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 좋은 성품 갖고 사실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기를 돼.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거늘 행치 아니하였으니까. 아니 뭐 더 큰 것도 하라고 했으면 안 했겠어? 지금 막 평생 막 괴로워하는 이유를 낫게 해준다는데 말이야. 아, 왜 이렇게 화를 내? 이제 이러는 거죠.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케 하라 함이니까. 아니 들어보니까 그렇죠. 근데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 자기가 왔던 자기가 온 그 나라의 물이 훨씬 깨끗하다는 거예요. 거긴 훨씬 깨끗한데 여기 보니까 진흙물 같고 말이에요. 근데 이 물의 깨끗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쉽게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무엇이 달라야 돼요? 생각과 감정과 자기 계산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즉 하나님의 성품이 어린 거룩한 성령의 흐름, 하나님의 말씀, 시건치 아니하시고 실수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생각하고 결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배우는 거예요. 지금 나아만이,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가르치시는 거죠. 그랬더니 나아만이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치를 쪽으로 얘기하면은 사고가 있어요. 사고를 할 줄 알아. 그리고 아 그렇구나, 그렇지, 네? 멈출 줄 아는 거죠. 그래서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물을 잠그니, 참 생각해봤어요. 물 한번 들어갔어요. 아직도 그냥 과연 될까? 근데 소망을 하겠죠. 그러면서 일단 물을 한번 들어가 봤을 거예요. 한번 나왔어요. 그때 어쩌면 자기 살을 봤을 거예요. 안 묻지도 않네요. 또 해야 될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말은 일곱 번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일곱 번이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도 나아만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겸손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리라. 즉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이면 다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네! 그랬으면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면 다 되는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더 숭고한 믿음으로 세워주시기 위하여 시험하여 주시고, 테스트죠. 테스트하여 주시고 그 테스트를 잘 패스해서 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하나님 바라신다고 믿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아만에게 이것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또 두 번째 들어오니까 또 안 변했어요. 근데 그는 겸손했어야 됐어요. 또 어쩌면 세 번 하고 그만두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끝까지 혹시 하지 않아서 그만둘 때가 있진 않으셨어요? 좀 힘들다고 순종하다가 말고 혹시 안 하신 적 없으세요? 끝까지 순종하시는 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참 그게 복인 것 같아요. 그 순간순간 찰나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제 계속 그렇게 해서 이제 6, 7 했던 거죠. 유단간에 7번 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와, 얼마나 놀랬을까요? 얼마나 기리고 기리던. 그렇죠?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여기서 참 재밌어요. 저는 이걸 굉장히 아름답게 본 게요. 그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 앞에 서서 가로되. 지금 뭐예요? 그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에게 엎드리길 바랬지 엘리사에게 엎드리길 바라지 않았어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전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 나아만이 너무 좋더라고요. 올바로 이해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버린 거예요. 하지만 나아만은 하나님께 곧장 나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아만 자기 자신보다 훨씬 엘리사를 가까이 하고 계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엘리사에게는 엎드리지 않은 거예요. 왜냐? 엘리사는 숭배 대상이 아니거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숭배 대상이거든요.
저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그 나만을 그래서 좋아하신 것도 같아요. 남자답고 거짓되지 않고 치사하지 않고 말이죠. 성품이 너무 좋고요. 근데 이제 모든 다른 신들은 뭔가를 바쳐왔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만도 자연스럽게 아우 내가 지금 모든 걸 좀 나도 성의를 보이고 싶다 이렇게 나온 거죠. 다 바치려고 갖고 왔으니까 예물을 받으소서. 그랬더니 16절 우리 같이 읽까요?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와우, 이게 뛰어난 거예요. 또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받으려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즉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였냐면요, 이걸 받게 되면 받아서 한 것 같이 되는 거지 나만을 원래부터 낫게 하시려고 그 이스라엘 계집아이를 붙이는 그 연출했던 그 하나님을 나만에게 설명하라 하셨거든요. 근데 이걸 받게 되면 받아서 그런 것 같은 나만에게 올바른 그런 가르침을 줄 수 없는 일이 돼버리잖아요. 이 참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문제 해결만 받고 복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만남이 중요하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배를 통해서 복만 받고 문제 해결만 받으려고 하면은 아이고 이건 참 저속한 예배가 되겠죠. 아름답고 신령과 진정 예배는 뭡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도 그 예배가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자, 근데요. 이게 딱 하니까 말이죠. 다시. 나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나만은 계속 그냥 좋은 마음으로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만이 감 잡은 거예요. 나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겐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와, 난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요, 아 하나님은 내 중심을 원하시는구나. 와, 하나님 멋있는 분이신데 라고 나만이 탁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난 정말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갖고 싶다. 야,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 다 그냥 다시 다 끊어버려. 왜? 하나님 한 분이셔야만 하니까 말이죠. 유익을 구하는 자라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여기저기 다 빌 거예요. 받을 수만 있다면. 근데 알았잖아요. 하나님은 뇌물을, 예물을 받으셔도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소리. 예? 아멘 소리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정한 예물을 받으시지 뇌물을 받지 않으시죠. 와이로를 받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예? 언더 더 테이블 머니 말이에요. 눈 감아달라고 주는 여러분 그런 세상적인 습관을 갖고 하나님에게 찾아오지 않으시길 부탁합니다. 네? 너무 중요하죠. 이제 그랬더니 말이죠. 오직 한 가지 일이, 그 계속 아직 설명을 해요.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이다. 하나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 참 이 시스템 생각이 있어요. 자기는 그걸 원하진 않은데 자기 왕과의 관계에서 신하로 된 돈을 도리를 해야 되니까 그것만큼은 좀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말이 안 되지만 저는 또 귀엽게 봐요. 정직하죠. 최선을 다하죠.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을 인정해요. 그리고 그것을 또 성품적으로 하나님께 다가서잖아요. 아, 이게 우상을 섬기는 게 잘한다. 아, 이거 절대 아니죠. 말도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그는 섬기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섬기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혹 오해하실까봐. 물론 그러지 않으시지만. 그래도 이 마음을 봤을 때 이가 얼마나 진솔한 자인지를 알 수 있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평안히 가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진행하니라. 엘리사도 되게 쿨하지 않습니까? 아, 그건 안 되는데 1번, 2번 뭐 이런 게 아니라 말이에요. 넌 평안히 가라. 엘리사도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 저를 사랑하시는구나. 왜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도 얼마나 문둥병자가 많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예화를 드실 때 말이죠. 그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았지만 엘리야를 보내서 예? 사르밧 과부 하나만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때 이스라엘에 문둥병자가 많았지만 나만만 하나님께서 낫게 하지 않으셨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예화를 드셨을 때 실제 예를 드셨을 때 하셨던 좋은 샘플이 바로 이 나아만 장군에 대한 거였죠. 그래서 그거를 엘리사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감잡은 거죠. 아, 하나님께서 우리 나아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냥 긴말하지 않았고 그냥 가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것은 엘리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아만의 일대일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각 영혼들에게, 각 예배드린 모두가 1대1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목사나 뭐 선교사나 무슨 성경교사나 중가운데서 말이죠. 항상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게 하고 하는 건 악입니다. 물론 저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신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속에 선생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지만 항상 그렇게 되는 건 옳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일대일의 관계가 항상 있으시고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알아 하나님과 동행케 되는 자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엘리사는 그걸 알았어요. 참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 이때 아주 그냥 그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참 여러분 이거 참 이거 황당한 일인데 같이 보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이 게하시가 말이죠.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이 속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여태까지 정말 엘리사를 정말 게하시가 개처럼 따라다니는 건 뭐예요? 얻기 위해서죠. 얻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엄청난 그냥 평생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기회가 온 걸 놓친 게 그 정당히 받을 만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달라고 그러기도 전에 주려고 갖고 왔는데 왜 안 받아? 이게 된 거죠. 아니 미쳤어? 이게 되는 거예요. 아니 뻔한 기회를 놓쳐? 이렇게. 여러분 잘 아세요. 아무리 일확천금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앞에 와도 정하지 않으면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면 쓰레기처럼 내팽개쳐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금을 짱돌보다도 못하게 보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요한 레슨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있게 살려면은요 정말 금을 돌 이하로도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지니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정한 마음인가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옳은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시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했잖아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멋있게 사시길 부탁합니다. 근데 여기 계하시는 걸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다니고 그렇게 애쓰고 하는 그 모든 게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다 잘못되는 거예요. 안타깝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복받으려고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누군가는 복을 받으려고 나온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복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복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복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세상이 당신에게 아무것도 뺏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가 있게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제발 올바로 아시고 올바로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계하시는 잘못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이야, 이 또 악한 마음을 또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해요 또. 그러니까 지는 뭐예요? 자기가 충분히 받을 만할 자격이 있다 생각한 거예요. 여태까지 이렇게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내가 열심히 여태까지 이렇게 시종을 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도 이거 인정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 여러분, 피로에 눈이 먼 사람들은요 이렇게 함부로 결정하고 함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발 필요보다도 멋있는 것을 구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의리를 구하는 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의리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피로 맺은 언약. 이 돈으로 산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얻은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이 싸구려 금은으로 산 것처럼 하지 않으시길 제발 예수님을 부탁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을 금은으로, 금과 은으로, 세상의 보물로, 세상의 복으로 바꾸지 않는 멋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랬어요. 참 망하는 게 보이죠, 벌써 뻔히. 보겠어요. 나아만이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위에 달려옴을 보고 술에 내려서 맞아 가로되 어우 평안이냐. 얼마나 좋아요. 나아만은 그냥 룰루랄라 지금 다 났잖아요. 가서 와이프 안을 생각도 하고 그냥 막 자기 살을 보고서 막 계속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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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고 가고 있는데 또 막 오니까 반가워서 오 웬일이야 이게 나온 거죠. 근데 저 가로되 아 평안입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희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이 거짓말 한 거죠. 누가 손님이 와갖고 줄 게 없으니까 아니 마침 나는 안 받으려고 이게 좀 치사하죠. 아니 나는 필요 없는데 말이야. 손님이 와갖고 나도 좀 나는 필요 없어. 아니 내가 주려고 그런 건 아니야. 나는 필요 없는데 쟤네 주려고. 근데 저는 나만 이걸 딱 듣고 알았었던 것 같아요.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여태까지 아까 그 성품을 보면은 그렇잖아요. 감 잡은 거죠. 근데 나만도 치사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계하시는 나아만에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할 만한 악한 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케 하는 악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십니까? 잘 아셔야 돼요. 제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케 하는 죄를 짓지 마세요.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시며 멋있는 하나님이시며 우주의 통치자여 전능자이시며 선하시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을 올바로, 그래서 저는
오늘 시대,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의 욕을 먹이는 많은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나 참 리더들이 걱정이 돼요. 어떡하려고 그래. 참 그들은 어쩌면 게하시보다도 더 악한 징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 모두 조심합시다. 멋있게 믿길 바랍니다. 그렇게 딱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은 한 달 탈,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75파운드의 은. 그러니까 본인이 개우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엄청난 무겁잖아요. 여러분, 75파운드 은을 룩색에도 어떤 옷 두 벌이면요. 지가 아무리 뭐 동물을 타고 와서도 겨우 가져갈 거예요. 예? 근데 보세요. 나아만이 가로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아라 하고 더블로 주는 거예요. 저를 억제하여 은 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두 벌을 아울러 두 사원에게 지우매. 그러니까 이 못 들고 가는 양을 준 거죠. 그래서 그냥 두 사람을 딱 같이 붙여주고 말이에요. 네?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야, 이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얼굴이 좀 따끈따끈 하셨을 것 같아. 속상하셔갖고. 그렇죠. 아버지,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참. 이렇게 남사스러울 수가 말이죠. 그때 언덕에 이르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원의 손에서 취하여 언덕에 이제 탁 올라갔으니까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이제 내려가기 쉽지 않아. 끌고 내려가면 되니까. 그랬더니 사원을 탁 돌려보니 아 됐다고. 이제부터 내가 하겠다고. 꿍꿍이 속이 보이는 거죠. 네? 그러더니 그들에게 손에서 취하여 집에 감추고 저희를 보내어 가게 하노. 야, 딱 감춘 거죠. 이제 그냥 와 나는 평생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이게. 평생 떵떵거리고 살겠다. 좋았겠죠. 그러나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이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예? 참 하늘을 향해 손바닥으로 가려게 됩니까? 안되죠.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마음에 보여주신 거예요. 감각돼 아주 실제로 속상한 거죠. 엘리사가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해서 안 받고 잘했는데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케 했으니 이런 바가지 같은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지금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지금 그런 거 받을 때니? 어? 우리가 뭐가 필요해서 도움이 필요해서 지금 그런 거 할 때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무엇이 저들에게 필요하다고 너희가 조금이라도 얘기하는 것이 옳겠느냐 그런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말이에요. 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가 오 하나님이 이런 축복 주십니다 저런 축복 주십니다 다 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도는 여러분이 내셔야만 합니다. 아 이거 얼마나 씨.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당신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십니까?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뭐 하나님 이야기를 다 하면서 물질만은 못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비굴하게 살지 마시고 어깨를 펴고 담대히 당당하게 멋있게 그렇게 믿음의 삶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더욱더 기도하셔야 되겠죠. 말씀 보셔야 되겠죠. 즉시 순종하셔야 되겠죠. 삶이 예배화 되셔야 되겠죠. 그렇죠. 아무도 안 볼 때 과연 나는 누구인가 서로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고 축복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이 마지막 보여요.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나만의 문둥병이 너에게 들어 너의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와, 여러분, 게하시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하나님이 받을 것을 자기가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시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많은 목회자가 받아야 될 죄명 아닙니까? 어쩌면 오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아야 될 죄명 아닙니까? 어쩌면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꼭 그 하나님이 풍부의 신만 있냐, 그리고 정의와 공의의 신이 아니냐, 풍부에게만 엎드리고 풍부만 바라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어찌 게하시의 모습과 다른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 게하시를 없앱시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예배 가운데 게하시를 죽입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문둥병 걸린 믿음 같은 그런 모습들을 다, 넝마와 같은 모습들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 순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믿는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아 사랑하는 믿음, 치사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믿음, 복으로 하나님을 바꿔치게 하지 않는 믿음, 그런 정한 믿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으시고 결정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 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우리 서로 기도하고 축복하시되 오늘도 승리하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